이런 가운데 미국에 불어닥친 한파로 인해서 난방용 기름 수요가 늘면서 국제 유가가 1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한편 영국 파운드화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는데요. 자세한 글로벌 소식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먼저 유가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60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WTI는 전일 대비 1.1% 오른 배럴당 60달러 1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61달러 선에 근접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20% 넘는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미국 전역을 강타한 한파로 난방유 수요가 급증했고 특히 텍사스주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로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정유시설 가동이 중단된 영향이 컸습니다. 브렌트유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4월물 가격은 장중 1.4% 넘게 올라 배럴당 60달러, 6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 영국 파운드화 가격도 꽤 올랐다고 하던데요. 네, 파운드화 가치가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달러 대비 파운드화 환율은 1.3895달러로 2018년 4월 고점이었던 1.3915달러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영국은 1,500만 명에게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고 다음 달 8일 등교를 시작으로 봉쇄를 풀 가능성이 커지는 등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은 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파운드화는 유로화 대비로도 9개월 만에 가장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SBS 비즈 류정훈입니다.